미미 야호!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미미! 저희가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를 받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반대되는 퍼스널 컬러 화장품으로 메이크업 해보기! 옷도 약간 퍼스널 컬러인데 반대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겨울 딥톤이고 저는 여름 뮤트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내 톤이랑 은근 맞았어. 맞아.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 이거 이 톤 맞는 분들도 그냥 보내드릴까? 오늘 한번 쓰고? 진짜? 어! 롬앤 베러데나이즈 말린 제비꽃 섀도우랑 말린 라벤더 색깔이 다 예쁘더라고. 근데 보자마자 느낀 건 아, 우리한테 진짜 안 받는 색이다. 와우, 이런 게 톤 그로군요. 어우, 약간 팥죽이고 거뭇티티한 약간 그런 느낌. 롬앤 주시 레슨 틴트 플럼콕이라는 색상이고요. 언니시아 논스티키 데즈 틴트 글로우데이. 근데 안에 펄이 들어있다? 헐. 비년주. 이게 좋으니. 아씨. 미미! 색깔 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Y2K. 요즘 친구들이 약간 퍼플, 블루 한 거 된 게 뭔가 약간 좀 힙하게 하잖아. 그지. 딱 그런 감성이야. 요 색깔로 베이스를 깔고, 더 진한 걸로 이렇게. 눈가를 좀 더 진하게. 1, 2, 끝에 머리에 하고, 눈 밑에 펄. 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획기 도는 거를 진짜 처음 써봐. 진짜 획기 진짜 대박이야. 아니 근데 생각보다 나는 예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되게 우리 힙할 수도 있어 사실. 저 초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엄마가 화장대에서 화장할 때 그 립 라이너 같은 거 있잖아. 라인을 진짜 진한 갈색으로 딱 따서 입술을 되게 도톰하게 그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엄청 촌스러운 느낌이 됐잖아. 맞아. 근데 요즘에 또 그게 유행이잖아요. 내 말이 이게 가끔 화장놀이 하면 재밌다 알지? 가끔 하나 봐? 모르지. 가끔 나도 일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야 봐봐. 야! 어 왜? 야! 너 누구한테 얻어 맞고 온 거지 지금? 누구한테 맞은 거 같아. 딱 진짜 먹는 톤이다. 너 일단 베이스 깔아줬고. 야 진짜 눈두덩이 더 두꺼워 보여. 봐봐. 이 섬세한 붓터치로 이 가장 진한 색. 지금 너무 킹받는 게 뭔지 알아? 그 얼굴을 하고 섬세한 붓터치 하니까 너무 킹받는다. 아니 섬세한 붓터치로 왜냐면 이건 라인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라인을. 와 진짜 이렇게 화장하니까 얼굴이 똥빛이 됐네. 그러니까 나 무슨 할로윈 메이크업 하는 거 같아. 그게 좀 힙한 거 같기도 하고. 나라서 그런가? 힙의 정의가. 아 내가 진짜 괜찮네. 온솔. 나지. 알고지네 10년 중에서 오늘 제일 웃기게 생겼어.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팥죽송 생각남. 팥죽송이 뭐야? 팥죽 빠바바. 착각하지 마세요. 팥죽송 몰라? 팥죽송이 뭔데? 수철송은 안다 내가.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들으면은 끝까지 들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엄청 유명했던 소리야. 소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 만나서 죽는 거는 빨간 마스크밖에 없었는데. 대전 사람들, 대전 풋불 말해주세요. 나 팥죽송 처음 들어봐. 이걸 전 국민한테까지 핫했던 팥죽송. 아니야. 미미. 난 이 좀 언더에다가 이렇게 눈 커 보이게 자극을 주는 거 좋아해요. 자글자글한 펄. 자글자글한 펄. 너 진심을 다해서 어떤 메이크업 하는 건지 궁금한 거야? 이 색깔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딱 봐도? I'm a Barbie girl in a Barbie world. 팔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되게 메이크업을 되게 세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라인이라 해야 되나? 이 섀도우를 되게 세게 하시는데 약간 그 느낌을 내려고 해봤어요. 어, 좀 죄송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해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여름 뮤트인 사람 보면 되게 청초하고 청아하고 투명한 사람이 많더라고. 아, 뭔지 알아. 너 지금. 말가? 겨울 딥톤 대표주자. 어. 김혜수. 어떡해. 혜선이 영광이에요. 아, 왜 웃어? 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톤 그로를 떠나서 너 이렇게 좀 기본 섀도우 아 치명적인 섀도우! 치명적인 섀도우! 느낌 진짜 나쁘지 않아. 야 사람 얼굴을 보고 있잖아. 얼굴을 보고 걷는 건 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눈썹 그리는 거 좋다. 이거 옛날에 비현주가 준 베네피트 마이브로우 펜슬이거든요? 이제 다시 써도 괜찮네. 그래서 블러셔는 이 위에 두 개 섞어서 써줄게요. 맑게 자신있게.
야, 너 메이크업 성공. 너 혹시 80년대 메이크업 하고 있는 진짜 성공이야. 어, 그 느낌 주려고 했어. 진짜로. 레전드 진짜. 그래서 내가 계속 옛날 메이크업 얘기한 거잖아. 우와. 나는 괜찮아, 솔직히. 좀 야, 나도 괜찮아. 약간 청초한 여름 뮤트. 어? 진짜 진한 겨울 립톤. 이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메이크업. 삼진토익학원만 있잖아. 그게서 이솜. 나 이솜 닮았다는 소리 옛날에 들었었는데. 삼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손예진. 아씨. 청량갑. 포카리 스웨트. 청량갑. 민정이형.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해수 언니를 오마주한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느낌이 나. 네가 뭔 느낌 주려고 했는지 딱 알았잖아. 그치. 오, 완전. 기분 좋아. 재밌다. 그지? 어. 아, 나 이거 BTS도 말래? 그럴까? 나 솔직히 좀 좋았던 건 줄 알아? 아까 바이스카이 때 졸라 짜릿했어. 여자의 변신은? 유죄! 완전 완전. 유죄! 법정 가야지. 진짜 선배들이 던져주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맞아. 그런 게 저희한테 정말 큰 원동력이 되고 정말 큰 소스가 된다는 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김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예진이에요. 김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 나도 여자랍니다. 그래. 야, 나 이 노래 왜 이렇게 못하나 저.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일부러 못한 척한 거예요. 야,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그렇게 웃긴 거야? 좋다. 친구한테 웃음을 줬다니. 아, 행복해.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요. 어떡하면 좋아. 아, 웃기네. 나도 여자랍니다.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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